5호장 전략을 보면서 5호장에 공략할 특징주들 뭐가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최근 12월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는 반도체 중심으로 반도체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. 저는 이제 OLED 시장 쪽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고 예.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이제 OLED도 그렇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이면서 결국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느 정도 정상화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내년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OLED 쪽에 대한 시장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? 네. 네. 그렇다면 떠오르는 종목이 바로 또 있네요. 네, 맞아요. 예.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은 LG 디스플레이의 패널을 OLED 패널을 받느냐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좀 대기 상태에 있었어요. 그러다가 맞습니다.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연간 3조 원 규모의 OLED 그리고 LCD까지 패널을 이제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해서 사실 주가가 아직은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는 않아요. 한번 좀 시세가 좀 가긴 했지만 그에 대한 효과가 아직은 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일단은 OLED 시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면 LG 디스플레이가 워낙에 지금 기존에 이제 뭐 워낙에 좀 선점하고 있었던 효과가 있었고요. LG 디스플레이의 그 수율이라고 한다면은 불량품의 비율을 줄이는 거죠. 수율에 대한 부분이 워낙에 좀 견조한 부분이 있고 생산량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선점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더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이제 삼성전자가 OLED 시장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여를 통해서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될 것이고 예.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수혜는 당분간은 LG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그리고 뭐 애플카에서 뭐 애플 헤드셋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요. 예. 사실 그에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뭐 LG 이노텍이 가장 좀 세게 움직이긴 했지만 그래도 같이 LG 이노텍과 같이 꼭 같이 봐야 될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잖아요. LG 그렇죠. 디스플레이가 그에 반해서 아직까지 가격이 아직 좀 형성이 좀 덜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22,900원대 형성을 하고 있고요. 아직 23,000원대까지도 올라오지 못하고 전고점이 25,000원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뭐 계속해서 한 달 가까이 계속 붙고 있고 거래량도 잘 실리고 있는데 비해서 지금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이면 아직은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공략해 볼 수 있는 단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기준 가격대에서도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좀 뚫어야 되겠고요. 25,000원 뚫어야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한 28,000원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손절가는 사실 2만 원 좀 아래로 좀 떨어진다. 좀 넉넉하게는 한 18,000원 정도까지 만약에 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손절하셔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LG 디스플레이는 좀 장기적인 추세로 갔을 때도 좀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.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이제 주목이 좀 시작됐다라는 부분에서 예 이제 시작하는 섹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결국은 LG와 삼성이 같이 좀 손을 잡고 흘러가는 윈윈 형태로 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의견인데 어쨌든 뭐 LG 디스플레이가 내년부터 삼성전자에 이제 패널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제 이게 얘기가 나왔죠. 결국은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서는 또 LG 디스플레이, 삼성전자 모두 긍정적인 이슈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결국은 LG 디스플레이 가치를 좀 상승시킬 것이다 이런 의견인데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향후에 그런 뭐 긍정적인 전망을 본다고 했을 때 그럼 LG 디스플레이 말고도 해서 디스플레이 쪽이 또 있잖아요. 그런 관련주들은 어떤 식으로 좀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?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있고요. 저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 메타버스와 연계돼서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시장도 오히려, 계속 같이 보고 있는데요. 시장 자체가 이제 신사업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앞으로 내년도에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OLED도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하드웨어가 될 것이고 거기에는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카메라 모듈 쪽도 사실 공급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라인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율주행 쪽의 이슈 또 메타버스 이런 측면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서 카메라 모듈 쪽
관련주들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십니다. 자, LG 디스플레이 오후장에서 전략해볼 만한 공략주로 소개를 해주셨네요. 현재 2%에서 3%대 강세 흐름이고요. 외국인의 매수세도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. 22,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 28,000원을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.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